그렇게 들어가서 네. 이제 내가 보는 거 어딜 봐야 돼, 제일 처음에. 아, 보실 때는 여기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내 아이디인데, 뭐, 어카운트도 있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주로 자산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산, 우리가 돈을 어디다가 넣어요? 지갑에다 넣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 월렛이라고 있어요. 마이 월렛을 누르시면, 아, 이게 제가 잘못 눌렀네요. 네, 마이 월렛을 누르시면, 레이븐 월렛이라는 게 나오고, 한글로는 까마귀 지갑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요 네이븐 월렛을 누르고 가운데는 이동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맨 밑에는 내가 이동을 언제, 며칠 날, 히스토리잖아요. 그쵸? 몇 개를 했는지에 대한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 이제 그 네이븐 월렛을 누르시면 지금 13,339개가 있으세요. 예, 들어왔는데, 미아로는 446불이죠. 그죠? 이게, 예, 보면, 리크루팅 하시고 빌드업이라는 게 있으신 거예요. 그쵸? 우리 저기, 어르신은, 예, 요렇게. 그래서 회사가 그 활동을 한 거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을 한 거고, 그 보너스에 대한 날짜가 쭉 자세히 나와 있죠. 그쵸? 내용이나.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호주에 오는 건 이런 보너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쵸? 마이닝은, 아직 안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직 없으시잖아요. 마이닝은 아직 24일이 안 되신 거죠. 예. 근데 활동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회사가 해드리겠다는 24일이 거죠. 됐는데, 먼저 21일 날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 24일 후가 안 됐다는 거죠. 예.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쯤 그렇죠. 좀 나오려면. 있으면 나오시겠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또 나의 마이 어카운트에 보면 프로필 있죠? 예, 이 프로필에 또 들어가시면 내가 그 등록하긴 날짜가 이렇게 있어요. 1월 22일 날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등록은 또 22일 날 하셨는데 제품은 23일 날 사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송금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1월 22일 날 하셨으니까 요때부터 24일 후, 뭐 내지는 25일, 예,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하시면 그때부터 마이닝이 이제 시작이 그럼 되고, 일주일 안에 이제 나오겠는 애꺼도. 그쵸. 그러면, 예, 여기에, 마이 월렛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예, 여기 마이닝. 예, 마이닝이 앞으로 1250일 동안 전부 표시가 돼요. 예, 뭐 중간에 많으니까 삭제가 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메인으로 가면 이제 여기에도 똑같이 메인 피가 되시죠? 프로가 되신 거예요. 회원 활동을 좀 하셨더니 그 회원의 그 승급 있죠? 이렇게 올라간 거죠. 아까 그래서 13,000 얼마를 받으신 게 프로가 되셨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리드 데이스 이렇게 나오죠? 예, 좀 있으면 여기 숫자가 찍혀요. 숫자가 찍힌 거제 거를 보여드릴까요? 아니, 아, 네, 그것도 내 괜찮아요? 걸또더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네. 나가서 또 하나 샀거든? 그거 네. 들어가는 걸 한번 들어가 봤어. 여기서는 이제 나가셔가지고요, 로그아웃을 하시면 돼요. 그쵸? 그럼 다시 로그인이 되죠? 자, 로그인을 다시 하면, 거기가, 예. 아니, 그것만 달라. 그, 저, 3호 뭐예요? 똑같이 일을 추가. 351. 3호 1이요. 그리고 자. 딱 똑같아요. 그거 들어가 그거를 보세요. 다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거 이제 보완을 하라는데, 요 밑에 그냥 스킵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세요. 네, 자, 여기 역시도, 예, 마이 월렛에 들어가서, 예, 레이븐 월렛을 들어가면, 여기는 표시가 안돼 있죠, 그죠? 근데 하나도 안 들어왔다, 그건. 예, 여기 활동을 안 했으니까 안 들어왔죠. 되는 아, 거니까. 그때서 똑같이. 마이닝은 24일. 모든 마이닝은 24일이고요. 아까 그 처음에 보셨던 거는 소개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그래서, 회원은 소개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었단 그러니까 말이지. 여기 레지스터잖아요, 회원이. 레지스터는 뭐냐면요,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채굴만 하겠다라는 회원이에요. 그럼 저도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여사님도 활동을 하시면 이제 프로가 되면서 코인이, 거기에 대한 활동에 대한 코인을 이건 전산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서 기계가 주는 거죠, 컴퓨터로. 그래서 이 회원은 안돼 있잖아요. 그쵸? 예. 가만히 있는데 무조건 회사에서 넣어주면 회사 망하죠. 그쵸? 그래서 활동하신 분, 회원만.
예.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요번에 코인이 한 10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하셨기 때문에 한 600불 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한 400불 돼 있으셨을 텐데, 예, 그런 상승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올해는 이제 0.5불에서 1불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